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본서 진도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그죠? 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계속 반복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뭐 배웠나요? 뭐 배웠어요? 과세표준 계산 구조. 식을 알아야죠? 출발이 뭐다? 양도가액. 양도가액에서 뭐를 뺀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몇 가지예요? 세 개. 가장 큰 경비가 취득가액. 보유 중에 지출한 게 자본적 지출액. 양도할 때 지출한 비용이 양도비. 세 가지를 필요경비. 차감하면 뭐가 나오나요? 양도 차익. 손해가 나면 뭐가 나와요? 양도차손. 그래서 양도차익에서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게 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러면 실질소득이 나오죠? 실질소득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금액. 그래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본비용이 들어가네요. 기본비용을 뭐라 그래요? 세법용어로 양도소득기본공제. 그러면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개.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실지 비용을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될 때는 어떻게 구한다? 추계 결정한다. 순서. 양도가액 순서는 뭐다? 매감기. 취득가액 순서는 뭐다? 매감환기를 적어놓고 필요경비 두 가지.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대충 계산하죠. 법에 의해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공식이 어떻게? 대여 취공. 취득 당시 기준 시가 물건별 공제율. 토지 건물은 몇 프로? 3%. 미등기는 0.3. 이용 권리는 7%. 나머지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1%네요. 계산공제액. 반드시 이번 시험에 알아야 돼요. 취공. 취득 당시 기준 시가. 물건별 공제율이네요. 그래서 291쪽. 자, 291쪽.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이 나왔죠, 밑에. 자, 부동산은 몇 프로 공제한다? 3%. 미등기도 적용합니다. 10분의 1, 0.3. 그 다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1%. 자, 1%. 미등기는 등기되면 7%. 나머지는 1%네요. 자, 그리고 시험이 어렵게 나왔을 때는 밑에가 나온다 그랬죠? 제일 아래. 자,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어요? 환산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었다는 거는 뭐다? 추계했다는 거죠? 추계. 그다음 여기에다 추계하면 필요경비 두 가지. 필요경비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계산공제액. 취공. 그래서 합쳐서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리고 실제 비용이 뭐다? 자본적 지출액, 실제 비용, 그리고 양도비. 그두 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비용을 합쳐보니까 3억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때는 둘중 비교해서 큰 녀석을 공제할 수 있어요. 즉, 양도차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밑에 그 박스가 나왔네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 방법. 그래서 취득가액을 포인트가 뭘로 적었다?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었다. 그럼 여기에다 괄호 필요경비 계산공제 해야죠. 그래서 2번은 실제 비용. 합쳐서 뭐다? 큰 금액을 공제한다. 그래서 법조문은 뭐다?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는 3억을 공제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박스가 양도차익 계산 방법 딱 정리됐네요. 원칙은 실거래가액으로 적은다. 그럼 양도가액도 실지 양도가액, 취득가액도 실지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 두 가지도 실지 비용을 적어주면 되고, 특례, 확인되지 않았다, 인정되지 않았다 순서를 적어야죠. 양도가액 순서는 뭐다? 매감기. 취득가액 순서는 뭐다? 매감환기.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계산공제한다. 공식이 뭐라고요?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물건별 공제율이네요. 자, 293쪽. 자, 그럼 기준시가 용어는 알고 가야죠? 기준시가는 국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다. 자, 토지. 일반 지역의 토지는 뭐다?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 자, 그 다음 지정 지역은 투기 지역이죠? 땅값을 올려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국세청장이 정한 뭐를 곱한다? 배율. 배율이 곱하면 땅값이 올라가요. 배율이다. 일반 지역은 개별 공시지가. 공시가격. 이거를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지방에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뭐라 그래요? 시가표준액. 자, 그다음 넘어가죠. 294쪽. 자, 그다음 건물. 자, 포인트만 하네. 건물. 일반 건물은 국세청이 만들죠.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한 가액이 기준시가다. 자, 그다음 2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지정 지역이에요.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그래서 이거는 건물 땅 따로 고시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가 뭐다? 건물 가액과 토지 가액을 합쳐서 일괄. 일괄.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일괄하여 산정 고시하는 가액이 건물의 기준시가다. 그럼 일반 건물은 뭐다? 어쩌고 저쩌고.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건물을 따로 고시하죠? 그러나 지정지역, 지정지역이에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투기관리를 위해서 땅 따로 건물 따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일괄, 일괄 토지 건물을 합쳐서 발표한다고요. 자, 그다음 주택. 자, 일반주택.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항상 법률에 따른 뭐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의 공시가격. 이거를 국세에서는 기준시가, 지방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얘기하죠. 자,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제 4번 295쪽.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거리. 자, 별딱 붙이고 대표적으로 뭐다? 분양권. 자, 분양권 나와 있죠. 어쩌고 저쩌고. 포인트 밑줄 그어요. 불입한 금액, 납입한 금액. 불입한 금액이나 납입한 금액이나 똑같은 용어예요. 여기에다가 반드시 뭐를 합친다? 프리미엄 상당액 금액. 밑줄 긋고요. 합한 금액이 취득 권리의 기준시가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 납입한 금액이 기준시가다. 틀려요. 불입한 금액. and. 뭐가 들어가야 된다? 프리미엄 상당액. 그 다음 5번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네요. 이거는 이용권리는 양도세에서 규정이 없어요.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거를 양도세에서 그대로 갖다 씁니다. 준용한다는 뜻이죠. 준용하여 양도세에서 기준시가로 사용한다. 자, 그 다음 밑에 어렵게 나왔을 때 수용 또는 경매되는 자산이 기준시가 특례예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익을 기준시가에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번. 공익사업 법률 수용당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2번은 공매당했다. 자, 포인트가 뭐라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기준시가보다 낮아. 자, 그래서 수용당하면 수용가격, 보상금액이 있죠? 그래서 보상금액이 있다. 보상금액이 5억이에요.
근데 기준 시가가 6억이다. 예를 들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기준 시가보다 낮다. 이게 낮은 거야. 이게 높고. 그럼 차액이 얼마다? 1억. 차액이 1억이죠? 그래서 차액의 1억을 어디서 차감한다? 기준 시가에 차감한다. 6억에서 1억을 차감하면, 즉, 양도가액은 5억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5억 받았잖아요. 근데 기준 시가가 뭐다? 6억이야. 그럼 6억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차액을. 포인트는 낮은 경우. 낮은 경우는 그 차액을 어디에서 차감한다? 기준 시가에서 차감. 즉, 5억이 양도가액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 시가 설명드렸고요. 자, 296쪽. 자, 어렵게 나왔을 때 한번 해볼까요? 대표 예제, 상급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비 13년 5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기본서에 있는 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세법은 이제 60점을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자, 등기대상자로 양도한 건물에 양도세 부담을 최소화하긴 양도 최소화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환산취득과액과 계산공제액과 실제 비용을 비교해서 양도가액에서 1억을 빼는 게 아니라 큰 금액을 빼는 게 최소화하는 방법이죠? 자, 동그라미. 실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 뭐 해야 돼? 추계결정. 매감하기로, 매감기록. 그 다음 두 번째. 취득 당시 매매 사례과 감정가액은 없으며 기준시가는 1억이다. 그래서 취득 당시도 확인되지 않으니까 순서가 뭐다? 매감한기. 그런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계산공제. 자,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확인되지 않았다. 순서가 뭐다?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적어주는 거죠? 그럼 양도 당시 매매 사례가액은 3억이네. 3억 마이너스. 이제 취득가액을 적어줘야죠? 취득가액도 확인이 안 되니까 1순위가 뭐다? 매매 사례가액. 없대. 2순위는 뭐다? 감정가액. 없대.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환산취득가액을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준 다음에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하라는 뜻이에요. 필요경비 반드시 계산공제를 하라. 취공. 자, 그럼 환산취득가액을 만들 수 있어야죠. 그래서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억에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찾아야죠. 그래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네. 2억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이다. 자, 2분의 1이네요. 그럼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가 나온다? 1억 5천만 원. 이렇게 매매 사례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자, 그다음 계산공제. 공식이 어떻게 된다? 취공. 취공이죠?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 그 다음 공제율은 등기됐기 때문에 3%. 3%예요. 등기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등기된 상태로 양도한 건물. 자, 이렇게 해서 계산공제는 얼마가 나온다? 300만 원. 그럼 총 필요경비는 얼마다? 1억 5천. 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 자, 그럼 3억에서 이걸 빼야죠? 5,300 빼면은 4,700이 남네요. 1억 4,700만 원이 양도 차익이다. 그래서 1억 4,700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라. 그럼 실제 비용을 비교해야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이 얼마야? 자본적 지출액은 1억 원이고 1억 4천. 그다음 양도비는 2천만 원.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은 얼마라고요? 1억 4천. 자, 양도비는 얼마가 나왔다? 2천만 원. 그럼 이에는 합치면 얼마가 나온다? 1억 6천 실제 비용. 자, 그래서 이에와 이에를 비교해서 큰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최소화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3억에서 바로 얼마를 빼면 된다? 큰 금액. 1억 6천. 그래서 정답은 뭐다? 1억 4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없을 때는 뭐다? 50%의 확률이 있죠? 이에다가 바로 빼면 됩니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합쳐서. 시간이 없을 때요. 그러나 시간이 있을 때는 1의 금액과 2의 금액을 반드시 비교해서 큰 금액, 이게 크면은 이거를 빼주는 거예요. 큰 거를. 그래서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을 뺀다. 자, 이렇게 해서 해봤네요. 자, 그 다음 양도차익의 특례. 자, 고가주택. 자, 고가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도 실거래가액이 얼마 넘어갈 때, 이번에 법 바뀌었죠? 9억 원 초과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이 12억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억. 법이 바뀌었어요, 실거래가액. 그래도 고가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은 12억까지는 비과세하고 12억 초과 부분만 비율만큼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공식이 나왔네요. 공식 나왔어요. 고가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일반 양도차익 전체를 구한 다음에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수정해 주세요. 12억.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 12억을 빼면은 초과 부분만 과세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장특공제도 똑같아요. 전체 장특공제를 구한 다음에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를 차감한다고요? 12억. 그래서 요건이 충족한 12억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12억까지는 비과세다. 12억 초과 부분만 비율만큼 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자, 대표 예제. 다음은 거주자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역이다. 양도 차익은 얼마다? 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내용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실거래가액은 10억 원. 일반주택이네요. 일반주택. 그리고 뭐다? 취득가액은 확인 불가능. 그 다음 기준시가는 5억이고 자, 취득 당시는 3억 5천이다. 그럼 거래일자는 17년, 뭐다? 21년. 그래서 3년 보유가 훨씬 지났죠? 2년 보유도 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1,700이다.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럼 10억은 일반주택이에요. 10억은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자, 10억은 일반주택이다. 그래서 자, 10억에서 자, 10억이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1,700. 1,700이죠. 근데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10억인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확인이 안 됐잖아요. 확인이 안 되면 추계해야죠. 그럼 1순위가 뭐다? 매매사례가액. 2순위가 감정가액. 3순위 환산취득가액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가액도 없고 매매사례가액도 없으니까 역시 똑같아. 원리는 뭐를 구해야 돼요? 환산취득가액. 자, 10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죠?
그럼 여기는 양도 당시 기준 시가가 5억 원이야. 그럼 취득 당시 기준 시가는 3억 5천. 70%네요. 70%. 5735. 그럼 10억에 70%면 10억에 70%면 얼마가 나온다? 환산 취득가액은 7억 원이 나와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계산공제. 계산공제를 해야 됩니다. 계산공제를 해야 된다고요. 취공. 그럼 취득 당시 기준 시가는 얼마라고 나왔어요? 취득 당시 기준 시가는 3억 5천. 양도 당시 기준 시가는 얼마가 나와? 5억. 그래서 곱하기. 10억에다가 곱하기. 자, 계산공제에서 공식이 뭐라고요? 취공. 자, 취득 당시 기준 시가가 3억 5천이네. 자, 공제율은 3%라고 그랬죠? 3억 5천에 3%면 얼마가 나온다? 1,050만 원. 이렇게. 그럼 총 필요 경비는 얼마다? 7억. 1,050만 원이 나오겠네요. 7억 1,050만 원. 그럼 1,050만 원을 빼면은 얼마가 나와요? 얼마가 나올까요? 8,950. 그래서 얼마 나와? 2억 8,950. 이게 답이에요. 왜 일반주택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입니다. 5번이라고요, 5번. 정답은 5번. 5번이에요, 5번. 단 이게 뭐다? 고가주택이라면 2,895만 원. 2억 8,950만 원이죠? 고가주택은 10분의 1만 과세합니다. 개정 전의 방법으로 풀면은 10억이잖아. 그래서 10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0억 중에 1억만 과세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다? 10억분의 1억. 그럼 10분의 1이잖아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옛날 방법이에요. 그럼 10분의 1억. 그래서 0 하나 띄면은 뭐다? 0 하나 띄면은 2,895만 원. 정답은 5번이에요. 이유는 뭐다? 일반주택이니까. 일반주택이니까 2억 8,950만 원이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안 바뀌었다면 뭐다? 0 하나 띄면은 2,895만 원. 3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자, 이제 법이 바뀌었으므로 바뀐 내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수정 한번 해보세요. 10억이 아니라 15억 원. 15억 원이에요. 그럼 12억이 넘어가니까 고가주택이죠? 그다음 양도가액을 10억 원을 15억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일단은 그래서 10억이 아니라 15억으로 계정법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5억이야. 그럼 똑같이 원리는 환산취득가액 계산공제액 1,050만 원. 1,050만 원이죠? 그럼 15억에서 1,050만 원, 7억 1,050만 원. 그럼 8,950만 원 똑같잖아요. 8,950만 원. 그럼 15억에서 3억을 빼면은 얼마가 나와요? 12억. 그럼 11억 8,950만 원이네요. 자, 15억에서 7억을 빼면은 3억이 얼마가 나와요? 8억이 남네, 8억. 그래서 얼마가 나온다? 7억 8,950만 원. 15억에서 7억 빼잖아요. 그럼 8억 남죠? 그래서 여기서 1,050만 원을 빼면 요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전체 양도 차익이야. 전체. 자, 그 다음 뭐를 해야 돼요?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이야. 그래서 15억분의 15억 마이너스 12억을 빼야 돼. 그래야 초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15억 중에 얼마만 과세한다? 3억. 그럼 3, 5, 15, 5분의 1몇 프로예요? 20%만 과세한다. 5분의 1, 20%. 그럼 7억 8,950만 원의 20% 계산하면 되겠죠? 20%가 답이다. 이게 여기에 20% 이용원식 쭉 계산하면 돼요. 20%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중요한 거는 고가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가 12억이 넘어갈 때는 두번 계산한다. 일단은 전체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계산한 다음에 12억 초과를 빼야죠. 12억 초과를 뺀다. 초과분만 과세한다. 그래서 12억 초과를 뺄 때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그래서 장특공제도 똑같다고요. 자,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자, 297. 부담부 증여네. 자, 부담부 증여가 뭐다? 부담을 주면서 증여한다. 뭐를?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거를 우리는 뭐다? 부담부 증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채무는 뭐다? 양도로 보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렇게 배웠죠? 채무는 왜 양도예요? 채무는 내 부채가 감소되니까. 감소되는 부분은 내 재산이 늘어나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다? 양도잖아요.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은 양도 차익을, 양도로 보는 부분은 뭐다?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재산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만 뭐다? 다음의 계로 계산한다. 그 뜻이에요. 5억짜리를 증여합니다. 증여해요.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2억, 2억, 5억짜리를 증여합니다. 갑돌이가 을 또리에게. 그래서 갑돌이는 증여자. 을 또리는 수중자죠? 수중자. 그래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5억짜리 줄 테니까 3억 인수해라. 자, 그럼 수중자는 5억을 받고 2억을 갚아주죠? 2억. 그래서 3억에 대해서는 뭐다?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증여세를 내야죠? 그럼 이쪽은 채무 2억이잖아. 2억은 갑이 갚을 거를 을이 갚아주죠? 그럼 채무가 감소되니까 내 재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순재산이. 그래서 2억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채무는 양도로 본다. 이유는 내 채무가 감소되니까 순재산이 올라갑니다. 유상. 그리고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세요. 용어 정리만 해 달라고요. 그리고 계산도 어려운 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계산은 어차피 한 문제예요. 이해되는 것만 하고 안 되는 거는 나중에 문풀을 통해서 한번 정도 풀어주고 시험장에 가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넘어서 2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자,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양도차익. 양도차익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 양필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다. 그래서 양도차익에서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게 뭐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럼 장특공제를 빼면 실질소득이 나오죠? 양도소득금액. 그래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기본공제를 빼면은 드디어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뭐를 배운다? 양도가액. 뭐를 뺀다? 필요경비 세 가지. 그러면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자, 여기까지 배웠어요. 필요경비 세 가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취득가액. 그러나 확인이 안 될 때는 추계 결정한다. 자, 그럼 양도차익에서 뭐를 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한 부동산은 특별히 공제한다. 그래서 우리는 양도차익을 뭐라 그래요? 명목소득. 취득가액은 낮잖아요. 물가는 뛰었는데. 그러니까 취득가액은 옛날 거를 적용하니까 양도차익이 많이 나오죠? 이거를 명목소득이라 그래요. 물가상승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소득. 그래서 이제 물가상승분을 빼줘야 된다고요. 물가상승부, 양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장기 보유한 부동산들은 특별히 물가상승분을 빼준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그랬죠? 실질소득. 양도소득금액. 그래서 이거를 실질소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양도소득금액. 그래서 양도, 차익이 번게 아니라 양도 소득금액이 번 거죠? 그럼 이거를 벌기 위해서 기초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기본 비용을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양도 소득 기본공제 250 빼주죠? 그러면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그 다음 여기다 이제 뭐를 곱해요? 세율.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 아,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 과정을 스스로 와서 어떻게 한다?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계산 구조입니다. 계산 구조다. 1단계는 양도차익을 구하고, 2단계는 소득금액을 구하고, 3단계는 과세표준을 구하고, 마지막은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계산 구조를 이해한 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뭐다? 계산 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하자.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이번에 출제 예상이에요.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벌써 계산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반드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비교. 자, 넘어가자고요. 300페이지.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그럼 식을 알아야죠? 소득금액은 어떻게 나온다? 양도차익. 차익에서 장기를 빼는 거야, 장기를.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장특공제는 왜 해주는 거예요? 결국 양도세를 깎아주는 거죠? 취득가액은 옛날 거니까. 물가상승만큼 깎아줌으로써 결집된 소득이 완화가 되죠? 즉, 부동산 시장의 동결방지를 위해서 빼주는 거예요. 장특공제를 안 해주면 세금이 너무 많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동결방지. 자, 그럼 적용 대상. 적용 대상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과세 대상 중 토, 건, 조합원 입주권만 해줍니다. 장기 보유. 보유는 세 가지만 해준다.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그럼 토지 건물은 부동산이죠? 상가도 해줘요. 요건이 충족되면. 그리고 주택도 해준다고요. 그리고 보유.
보유, 장기 보유는 몇년 이상을 얘기한다? 3년 이상.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2년 안 해줘요. 요건이 3년 이상. 5년 이상 하면 틀려요. 3년 이상. 3년 이상 요건이잖아요. 자,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만 해줘요. 승계조합원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과로 나왔잖아요. 조합원 입주권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승계조합원은 투기 목적이니까 안 해줘. 원조합원은 해줍니다. 그래서 원조합원은 집이었으니까 원래. 자, 그리고 박스.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지느냐? 1번. 기초.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뒤에서 배워요. 이거 2월 과세입니다. 2번은 2월 과세는 2월 과세는 취득일을 언제부터 따진다? 나왔죠? 증여한 배우자. 증여한 배우자가 증여자를 뜻하죠? 그래서 2번 옆에 적어요. 2월 과세라고요. 2월 과세는 보유기간을 증여한 배우자 받은 나면 안 돼요. 취득일로부터 계산하고 그 상속을 받죠? 그래서 상속을 받으면 뭐다? 원칙은 뭐다? 상속개시일로부터 계산합니다. 3번. 3번. 그러나 바로 위에 밑줄 그어 가업상속을 받으면 보유기간을 늘려줍니다. 그다음 일반적인 상속은 뭐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을 시작하고 기산하고 시작하고 가업을 받으면 보유기간을 소급 적용합니다. 피. 피가 꼭 붙어야 돼요. 피상속인의 취득일. 자, 그다음 4번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합원만 해주죠? 그럼 원조합원은 집이었잖아. 이거를 취득하고 이게 이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하죠? 언제? 관리 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집이 뭘로 바뀐다?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다. 그래서 3년 보유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관리 처분 인가일까지 3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은 기존 건물과 부속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관리 처분 인가일까지 후하면 안 돼요. 후는 집이 아니니까 관리 처분 인가일까지 3년을 보유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어떻게 구한다? 공식이 항상 양도 차익이에요. 가액이 아니라 물권별 공제율을 곱합니다.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이 나온다. 자, 1번. 그래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인 경우 장특 공제는 그 사산의 양도 차익. 양도 차익. 괄호는 보지 마세요. 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뭐다? 항상 뭐다? 사업 시행 인가 전. 전까지 한정한다. 관리 처분 인가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오른쪽 꼭대기가 중요하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율이다. 그럼 이게 아주 이번 시험에 중요한 거예요. 공제율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적인 거는 1년에 2%씩 최대 15년 이상 보유하면 30%다.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하고 4년 미만은 양도 차익에 뭐다? 2, 3은 6이잖아. 3년 보유니까 2, 3은 6이니까 최저 몇 프로? 6%. 즉, 1년에 몇 프로씩 해준다? 2%. 그러니까 띄고 띄고. 15년 이상일 때는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해줍니다. 자, 상가 토지다. 자, 4년 보유하면 몇 프로? 2단. 2, 4는 8. 13년 보유하면. 2, 3은 6, 2, 1은 2, 26. 20년 보유하면 40이 아니라 한도가 30이에요.
그래서 상가 토지 등은 최저 6에서 한도가 30이다. 1년에 2%입니다. 자, 가운데 거 한번 해볼까요? 7년 이상 8년 미만. 몇 프로? 2단, 2, 7, 14. 앞에 숫자에 곱해야 돼요. 뒤에 숫자에 곱하면 한칸 밀려나요. 자, 그럼 13년 이상 10년 미만 해볼까요? 그럼 13년, 앞에가 포인트예요. 13년, 14년 미만은 2단, 26. 앞에 숫자랑 곱하라. 자, 근데 이렇게 되지만 중요한 거는 1세대 1주택이에요. 자, 1세대 1주택은 뭐다? 12억이 넘어가는 무슨 주택이다? 고가주택입니다. 자, 이거는 1년에 요건이 충족되면 4%를 공제합니다. 자, 밑에요 2번, 동그라미 2번. 일반적인 거 2%. 그러나 밑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야, 고가주택. 그래서 고가주택을 팔았을 때는 12억까지는 비과세죠? 12억을 초과되는 거를 과세할 때는 장특공제도 해준다고요, 초과 부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4% 따질 때, 자, 보유기간 따로 따지고, 실거주, 거주기간을 따로 따진다는 대목이에요.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칩니다. 자, 보유기간은 필수가 몇년 이상이다? 3년 이상. 그리고 실거주는 2년 거주해야 돼.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그러면 1년에 몇 프로씩 해준다? 4%씩. 이렇게 계산하겠다. 실거주를 강화시켰다고요. 그래서 301쪽에 보시면 양도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율에다가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치면 전체 공제금액이 나오겠죠? 자, 보유기간 최소 3년 이상 해야 돼요. 그럼 3년 이상 4년 미만은 4%, 4, 3, 12, 12%. 그 다음 오른쪽 거주기간 최소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럼 1년에 4%, 2년 이상 3년 미만은 뭐다? 몇 프로예요? 4단 8%. 그럼 합치면 20%다. 이렇게 중요한 거는 3년 이상 보유기간은 필수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3년 보유했고 2년 거주를 안 하면 2년 거주를 안 하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공제율이 2%로 갑니다. 2년 거주를 안 했을 때는 1년에 2%씩만 해준다고요. 요렇게. 3년은 보유하고 2년 거주를 안 했죠? 그럴 때는 안 하니까 12%가 아니라 3년이니까 6%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하고 and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4%, 4%짜리로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거예요. 자, 넘어가죠. 300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거주하면 최대 들어가죠? 1년에 4%, 40%. 오른쪽도 40. 그 합치면 몇 프로다? 80. 가운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6년 이상 7년 미만. 6년에 딱 동그라미. 4단 24. 오른쪽도 4단 24. 합치면 뭐가 된다? 48%가 되네요. 자, 중요한 거는 뭐다? 다른 건 필요 없어. 거주자를 얘기하죠. 거주자. 3년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는 2%가 아니라 연 4%씩 해준다는 거. 그래서 최저 20%에서 한도가 여기는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80. 그래서 1주택, 고가주택을 뺀 나머지는 최저 6에서 최대 30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정도만 기본 개념만 잡으라고요. 그 다음 4번. 동일 연도의 수에
여러 차례 양도더라도 장독공제는 물가 상승분을 차감하는 거죠. 계속해 줍니다. 계속해 주는 거를 밑줄 그어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자산별이에요. 각각 공제한다. 소득별 하면 안 돼요. 자산별. 호건조란 자산을 보고 각각은 뭐다? 2%짜리가 있고 4%짜리로 나누어서 각각 공제한다. 2%짜리에 해당하면 최저 6에서 최대 30. 고가주택 12억이 넘어가는 거는 최저 20에서 최대 80. 각각 소득별이 아니라 자산별. 자, 그 다음 양괄호 5번. 양도소득 금액의 회상과산, 구분계산 등 양도소득 금액은 다음과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포인트는 뭐다? 결손금. 자,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니까 손해가 났어. 자, 손해가 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결손금.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양도차손. 이렇게 양도차손, 결손금. 그럼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을 때는 통산하죠. 이익에서. 그래서 통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호 자산에서 통산하고 같은 자산끼리 2호 자산에서 통산하고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1호가 어디까지다? 기타 자산까지. 여기에서 더하기 빼기. 주식은 따로 더하기 빼기. 그래서 왼쪽 제일 아래 보면 뭐다?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통산하지 않는다. 이익에서. 그래서 1호에서 더하기 빼기. 2호에서 더 더하기 빼기. 자, 그럼 OX로 한번 해볼까요? 주식과 토지는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식은 다른 자산이니까. 그러나 부동산과 취득 권리는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과 취득 권리는 1호 자산이니까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3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자, 결손금이 나왔어요. 그럼 합산한다. 이익에서 통산한다. 같은 자산끼리만 통산한다. 통산하더라도 미공제분이 남아있어. 즉, 결손금이 남아있으면 이 양도세는 소멸입니다. 소멸. 그래도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2월 공제 할수 있다, 없다? 없다가 답이에요. 동그라미 3번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올해 손해나면, 올해 손해나면 신고하고 끝납니다. 내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동일 연도 다시 한번 이번 시험에 중요해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다 보면 이익과 손해가 나오죠? 이거는 합산한다. 합산하되 같은 자산끼리만 합산한다. 항상 양도세를 배울 때는 1호 자산은 기타 자산까지예요. 나머지는 다 다른 자산이야. 다시 한번. 부동산과 주식은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과 이용 권리는 합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자산. 그래서 합산하더라도 결손금이 남아있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소멸합니다. 자, 6번.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안 해주는 거. 자, 미등기는 투기 목적 안 해줍니다. 그리고 국외 거는 안 해줘요. 국내 것만 해준다. 물가상.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 그리고 3번.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조정 대상.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1세대 2주택자는 장특공제를 안 해줍니다. 자, 요 정도. 자,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에서 뭐를 차감한다? 장특공제를 차감하면 뭐가 나와요? 양도소득금액. 자, 잠시 쉬었다 출발합니다.